이제 날씨가 많이 좋아졌잖아요. 요즘에 벚꽃도 많이 피고 그래서 제가 더위를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시원하게 오늘은 냉면이 아니라 밀면 먹으러 왔습니다. 원래 부산이 밀면이 유명한데 저희 집 근처에도 유명한 밀면집이 하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랑 또 같이 밀면 먹으러 왔어요. 여러분 여기도 저번에 냉면집처럼 온육수가 따로 나와요. 온육수 한번 먹어볼게요. 여기도 맛있다. 짭짤하니 여기는 이제 이게 냉면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무김치 나오고요. 기본적으로 단무지 나오네요. 이거 두 가지면 심플하게 나오고 다른 반찬 없는 것 같아요. 아, 이거 맛있네. 여기 메뉴 되게 심플하네요. 아, 물 밀면 하나, 비빔 밀면 하나. 만두는 몇 개나 올려나? 왕만두 5,000원. 아, 밀면을 인천에서 다 먹네요. 부산 가면 꼭 먹는 게 밀면이라고 하던데 언제 부산 갈 수 있을까요? 이거 진짜 너무 귀엽다 이거. 돈데 그만. 아버지도 밀면 처음 드시죠? 이쪽이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아버지가 시킨 요리. 고기 공명이 아예 올라가 있네요. 이게 왕만두입니다. 하나에 1,000원씩이나 그러면 5개니까. 이게 밀면. 이게 물밀인데요. 이거 아버지 달걀이에요. 달걀이 원래 하나씩 올라갑니다. 그리고 고기 공명이 이렇게 올라가요. 이거 양지나 사태를 찢은 거는 오이가 있고요. 양념장 있고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이게 밀면입니다. 밀면. 이게 냉면이랑 다른 거예요. 이게 밀면. 근데 고기 구멍이 이렇게 찢어서 올라가네요. 이게 신기하다. 여러분 육수부터 마셔볼게요. 냉면이랑 비슷한데 고기 향이 더 많이 나는 육수예요. 고기 구멍이 눈에 띄게 확실하게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좀 분명.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자극적이잖아요. 근데 개인에 따라 식초나 겨자 더 넣어 먹으면 더 맛있게 드실 것 같고요. 일단 엄청 시원해요. 그리고 면발이 엄청 쫄깃쫄깃해요. 이 면발이 진짜 쫄깃쫄깃하다. 여기 왕만두야. 확실히 여기 써져 있는 대로 고기 국물에서 고기 향도 나고요. 한약재 향도 확실히 나요. 엄청 시원하고 깔끔한 맛. 면발이 진짜 쫄깃쫄깃하다. 다 드셨어요? 한 그릇 더 시켜줘? 어때요? 쫄깃쫄깃해? 시원하고 쫄깃쫄깃해. 뭔가 오묘하게 시원한 라면을 먹고 있는 느낌도 든다. 좀 라면 먹는 스타일 하지 않아? 라면도 살짝 그치? 냉라면 느낌이 살짝 나요. 아, 속이 다 시원하네. 이건 냉면이랑 전혀 달라. 그래 비교할 수가 없고 고기 많아서 좋아. 어우 시원하다. 밀가루로 만든다. 그래서 되게 쫄깃쫄깃해. 되게 깔끔해. 요즘에 너무 더워서 시원한 거 먹고 싶어서 집 근처에 있는
밀면 집에 와서 한 그릇 뚝딱 했네요. 부산까지 안 가도 맛있는 밀면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서 왔거든요. 근데 정말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정말 이가 시릴 정도로 시원해요. 다음에 더 더운 날 다시 와서 한 번 더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로만 한 그릇 먹었는데 정말 시원하고 육수도 깔끔하고 고기 구멍도 듬뿍 올라가 있고 그래서 다 맛있었고요. 양도 적진 않아요. 근데 적다 생각하시면 1,000원 추가하시면 600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홍푸드 팬더는 잘 먹고 갑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에 더 맛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짧게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I'll be back.